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혜선 강남 노무법인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오늘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앱을 최근에 계산법을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그 계산법을 이 앱으로 만드신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농사 정봉수입니다. 최근에 강남노부분에서 그앱 기능 중에 그 민사상 손해배상하는 그 계산법을 추가적으로 저기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재보상에서 장애보상과 또 유족보상 자동계산 등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산재 처리하다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가해서 기능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앱상에 어떤 메뉴로 들어와서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직 개발 중이라고 제가 얘기를 예, 거의 들었는데. 네. 90% 개발이 끝났는데, 오늘 그 시연회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남노부의 자동 계산하는 수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하다가 다쳤을 때 장애보상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장애보상, 이렇게 각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장애보상 등급이 있고, 1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이제 일시급이나 아니면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계산이 있고, 그리고 유족보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은 100% 연금이나 50% 연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해 줬기 때문에 넘어가고, 근데 이제 산재 처리를 하다 보면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가로사나 아니면 일반적인 이제 산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산재 보상에서 끝나는데, 근데 회사 과실이 높다든지 아니면 또그어 나이가 어리든지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이 산재 보상 금액보다 더 큽니다. 근데 산재 보상 금액은 만약에 사망했을 때 장례비하고 그 평균임금의 1,300일분 이렇게 고정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민사상 손해배상은 자기가 정년까지 벌수 있는 일실 임금, 또 정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일시 퇴직금, 그리고 위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가실률이 적거나 아니 본인 가실률이 적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이렇게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산재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차액을 회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만약에 88년생이다. 그리고 퇴사일이 정년이 앞으로 60세까지 근무했을 때 2048년, 그리고 오늘 만약에 사망을 했다. 2023년 5월 24일입니다. 그리고 회사 가실률이 50%다. 그리고 이분의 입사일이 2010년 1월 1일이다. 그리고 평균 임금이 이분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래 민사상 손해배상은 일실 임금과 일실 퇴직금, 그리고 위자료 1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이 약 3억 정도 나오고, 근데 산재보상에서 계산할 때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억 4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약한 1억 6천 정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고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안전배려 의무 이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재보상에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항상 계산을 빨리 해야지 되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거는 이렇게 핸드폰으로서 금방 계산이 되기 때문에 협상력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네, 많이 편리할 것 같은데요. 이 계산법을 완성하게 되면
그러면 그 언제 이게 완성이 되고 어떤 분한테 이게 그 도움이 될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거의 완성이 됐는데 마지막 그 일시 퇴직금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PC 버전은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개선법이 완벽하게 되면은 이제 모바일 버전도 바로 이제 다시 그 출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쯤에 완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지금 민사상 손해배상과 산재 그 보상금을 같이 이렇게 합쳐서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 그 87조에 보면은 그 근로자가 민법 기타 이 법에 상당하는 산재 보상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면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계산을 면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사상 손해보험이 그 3억이 나왔을 때 산재보험금이 2억이다 그러면은 회사의 책임은 1억 정도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앱에 그 민사상 손해배상 계산 자동 계산 수식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